미국의 중심부 캔사스주 우슨 카운티. 광활한 초원은 건초 더미가 쌓여 있고 주민들은 친절해서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문을 잠궈 놓는 집도 없고 가끔씩 코요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 넷 중 세 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습니다. 미국의 중심부에서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로드니 그리시어 씨의 옥수수와 콩 농장은 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I think there's a common sense out here that 여기선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뭘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시어 씨는 농업은 잉여 산업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미국 중심부를 포기하는 건 농업을 포기하는 거고 결국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우슨 카운티 주민들은 농사일로 먹고 삽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할 정도로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기구상이 네 곳, 자동차 영업소도 서너 곳은 됐지만 이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게리 스틸 씨는 본인이 나고 자란 건초 농장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아들들은 직업을 찾아 떠났습니다. 스틸 씨에 따르면 건초 시장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건초 가격에 비해 농장 운영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스틸 씨도 트럼프 대통령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모두를 화나게 했으니까요. 피드벙크 레스토랑에선 웰레나 트레슬러 씨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과 81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트레슬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할 말은 있습니다. Shut up. 제발 입을 다물고 앉아서 주변 조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요. 민주당을 지지하건 공화당을 지지하건 이곳 사람들의 꿈은 똑같습니다.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농장도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입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